슬프니까. 그래서 나한테 왜 슬프냐. 근데 내용 증명이 몇 번 날아갔었지. 영상 내리라고? 그럴 때가 좀 힘들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나 있을까.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집 좋다. 형! 형! 안 돼. 반갑습니다. 하드리고요. 아, 나 일어났어. 너 원래? 아, 지금 무서워. 자, 오늘 만두와 화보 촬영을 가는데 일 매니저를 맡으실 분입니다. 전화가 왔네. 안녕. 와, 나 오늘 형 매니저가 아니고 얘 매니저겠다. 딱 보니까. 얘 데리고 가야 돼. 만두랑 같이. 얘 어떻게 데려? 여기가 1층이고 창문으로 여기 2층 집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놀러 온 적 있는데 여기서 고기를 다 같이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 진탕 먹고 저기 테라스에 앉아서 해장국 먹고 다음날 아침에 죽이겠죠. 여기는 창고. 여기가 창고인데 여긴 손님이다. 아 그래요? 바꿨어요? 오, 오 그러네. 여기 이제 내가 놀러 오면 자는 방. 아니야 일로 와 가자 나갈 거야. 형 2층도 봐도 되죠? 거기는 스튜디오.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방이네. 이 형이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좋아했었죠. 네, 어울리지 않게 지적인 사람이라서. 평소에 진짜 제가 아는 역대 부지런한 거의 탑3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쉬질 않아 이 인간은 진짜. 그래서 이 형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어요. 진짜 좋은 형이야. 너한테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를 주고 나는 이제 그만 퇴직을. 맞아요. 나는 제가 받아서 열심히 살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니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맨날 2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또 뭐 어디 가면 차 타고 가면 잘 법한데 영어 공부하고 혼자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독하다 저니까. 저는 지금 얘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이러고 눈 시뻘겋게 다니고 촬영하고 이런 거 보면은 바통 터트렸어요 저는 이제. 그게 더 힘들어. 나는 이제 못하겠어. 형이 없어. 이게 그 유명한 저거네. 골든구스. 아니 고시원 살면 골든구스 신으면 안 되냐? 골든구스 아니지. 짝퉁. 골든구스 짝퉁. 침대도 바꿨네요? 혼자 사는 양반이 왜 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하나 뽀송이도 배고 만두도 배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니 뭘? 아니 진짜 보여줘? 동영상 보여줘? 알았어. 아 근데 동영상이 있어. 얘랑 자고 있는 게. 만두 장난감도 챙겨주시고요. 누구요? 카메라 안 챙겨도 돼요? 카메라 챙겨야 돼. 이거 혼자 이거 나 없으면 어떻게 갈 뻔했어 이거? 나 원래 이러고 다녀. 맨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돌 저 키고. 내가 매니저네. 형이 운전하네. 너무 좋다. 어쩔 수 없지. 첫 번째 스케줄이 화보 촬영. 두 번째가 화보 촬영 끝나고 촬영 준비하고 촬영. 이렇게가 있네요. 그렇지. 마트를 들려서. 고민 없어요. 요즘에 고민? 그래 요즘에 고민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나 있을까? 그렇잖아. 계속 똑같이 재밌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비슷한 형식의 콘텐츠를 보면 질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걸 한다고 다 잘 되진 않아. 진짜로 막 정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몰래도 안 될 때 있잖아. 그럴 때가 좀 힘들지. 크리에이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못 쉬는 거. 하루 드실 날이 없어. 형네 하나 편집하는데 얼마 걸리는데? 우리 하나 하는데 무조건 일주일이야. 일주일?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건 한 열흘?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렵지. 이제는 알아주는, 그러니까 내 노고를 알아주세요 이건 안 바라는 것 같아. 그냥 재밌게만 봐주세요.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똑같이 근데 너도. 나도 똑같이. 형도 뭔가 그런
좀 나한테 정지열 같은 게 필요한데. 정지열 같은 사람이. 그치, 좀 의지가 많이 되겠지. 근데 나도 편집자들한테 고민 많이 얘기하고, 잘 안 될 때 편집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것만 해. 안녕하세요. 이제 짐 푸시면 되고. 아, 네. 스튜디오 촬영은 저쪽 안쪽에서 아, 네. 진행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 앉아. 너 앉아. 제가 이거 뭐야? 왜 이래? 어메? 제가 파트너 바뀌었거든요. 만두씨. 목 마사지. 이분 잠드시게 생겼는데. 만두. 안 먹고 올게. 넌 여기서 인터뷰 준비하고 있어. 니네 아빠 간식 사올게. 오우네. 오우 쌌어. 오우 쌌어. 잘 있었니? 워킹 괜찮아? 다음 스케줄은 사무실이죠? 네. 아, 피곤하니까 운전 좀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차 타고 움직일 걸 그랬어. 리얼 리뷰 하면서 아, 재밌는 썰 많잖아요. 막 고소당할 뻔하고 이런 거. 근데 내용 증명에 몇 번 날아갔었지. 어, 영상 내리라고? 그러니까 영상을 무작정 내리라고 한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나도 영상을 내려준 적이 있었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던 과장 광고를 싹 다 내렸어. 아.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서도 액션을 취한 거잖아.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아 나는 그래도 영상 주고도 안 내리고 나 이러기엔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그쪽에서도 한 발 치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메일로 보냈지. 그럼 과장 광고가 다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릴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았대요? 아, 그러고서 답장 없었어. 그러고서 그냥 서로 그냥 끝났어. 무한 소리. 오케이, 매운맛 오케이요. 밀면 원조 오케이요. 또 콜라 계란. 어? 임지영 주병님 주문 들어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임주병님 다음 주문 들어갑니다.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임수병님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일을 못합니다. 조용히는 제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친놈. 어떤 미친놈님이 이상한 인서트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잘 치워라. 응. 라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란이 들어갈 구멍을 아, 구멍을 만들고 사투리야 사투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예먹 이렇게 찍어본 적 처음이야 나. 100번 찍어. 만두 가운데 껴있는 거 봐, 개웃겨. 이거는 근데 카구리 때문에 좋아했어. 너구리에다가 카레만 넣으면 카구리가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맛있다. 아, 만두 보내.